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어떤 그런 식으로 고난받는 의로운 종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면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성서 66권 중에서 이제 39권은 이제 유대교 성경부터 가져왔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85년, 85년, 90년 얌니아 회의 때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이 파괴된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유대교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를 이제 논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구약 성경의 목록을 39권을 확정해요. 물론 이제 약간 그 성서를 나누는 방법이나 그 순서는 좀 우리랑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기독교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가 구약은 그 유대교 어떤 그 저기 말그 성경 목록을 받아들입니다. 네, 받아들여서 그러면 우리 신약 성서 66권 중에서 이미 반 이상이 구약 성서이잖아요. 그리고 그반 이상의 구약 성서를 우리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물어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그들도 구약 믿고 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면 어차피 우리 기독교는 소위 말해 기독론,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유대교적 배경을 할지라도 유대교적 배경을 할지라도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 그래서 그 해석은 유대교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물론 이제 같은 부분도 있어요. 일반적인 거,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이런 거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지만, 그러나 이제 특별히 기독론 쪽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윤리, 뭐 이런, 정결법 우리는 안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던가 아니면 이제 뭐라 그러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지.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도 먹고, 또 제가 저도 이스라엘 가봤지만, 이제 금요일 이제 저녁 6시부터인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이제 다 이제 그 모든 게 스탑돼요. 엘리베이터도 오토매틱으로 갈수 있게 거기 딱 해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팔레스틴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아이러니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하는 거야. 그거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지키잖아요. 자, 이제 그리스도 로마 배경의 성서를 읽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로마 배경의 성서를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리스도 로마 종교나 문화는 또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도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을 베푼 사건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가나나 아니면 갈릴리 지역 그 가버나움이나 나사렛 이런 쪽을 많이 돌아다니셨거든요. 뭐 모르죠. 여러분들 삶을 되돌아보면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죠? 근데 뭐 대부분 우리 그냥 까먹고 잊혀지고 별로 의미 없이 지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명한 어떤 뭐 위인이나 사람 되면 이제 그거에서 복원하려는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뭐 책한 권 분량인데 그 책한 권에 어떻게 들어가지도 않죠. 아주 중요한 사건만 들어가죠. 우리 그 모건대학교의 박찬웅 교수님이 그 초기 그리스도교와 요세푸스라는 책을 썼어요. 썼었는데 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술에만이 요세푸스의 책, 비언 반모문이나 유대전쟁사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 나온 이제 바리새파나 이런 것들 성서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우리가 많이 그 역사적 자료를 얻어와요. 근데 이제 요세푸스 자체도 그걸 뭐 객관적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자기 관점 속에서 이제 기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제한이 있죠. 저는 이제 이 역사적 이게 어떤 역사적인 권위 아니냐라고 어떤 그 주장 자체 우리가 좀 약간
한쪽 우리가 질문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지. 이게 넓게 말하면 이게 뭐 신앙의 그리스도냐, 아니면 뭐 역사의 그리스도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뭐또 논쟁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일단 가나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였던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주변 이제 문헌들을 보니까, 이제 디오니소스 관련된 문헌을 보니까 이런 포도주를 만드는 것들이 많이 그 당시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역사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그 역사 소설 뭐 김훈의 어떤 역사 소설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역사학에서조차도 사실은 그 어떤 실증주의적 랑케를 비롯한 실증주의 역사관이 18세기까지 굉장히 대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역사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거다. 사실을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게 실증주의적 역사관인데, 그러다 이제 19세기, 19세기로 넘으면서 이런 사람 뭐 이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잖아요. 저희 때는 그책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이치카. 이 사람 한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뭐냐면은, 그래서 역사과의 사관에 따라서 역사는 굉장히 다르게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1900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되었다는 어떤 사건,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쁨의 날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945년이 바로 우리 민족 분단과 유교 전쟁의 시발적인 비극적인 날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분단에, 그리고 유교선의 모든 그 씨앗은 이제 일제, 일본 제국주의가 뿌려놓은 씨앗의 어떤 산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똑같은 45년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제 6.25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6.25 전쟁은 남침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탱크를 몰고 우리를 남침,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북한은 지금 뭐라고 해요? 북침설 얘기예요. 그미 제국주의자들, 남한 괴로 도당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게 그럼 뭐가? 1965년, 1950년 6월 25일에, 이게 지금 뭐한 100년도 안된 사건이거든요. 60, 70년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아. 그럼 우리는 뭐냐? 도대체 뭐가 역사적, 실제로 팩트가 뭐가 있었냐? 팩트는 그거예요. 1950년 6월 25일날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건 팩트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북침선이나 남침선이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시카고 대학교 브리스 커밍스 교수가 그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잖아. The Origin of Korean War. 그게 굉장히, 저희 때도 그거 읽었어요. 그 청사에서 두 권으로 번역되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절판되었나 모르겠는데, 브리스 커밍스 교수는 역사학자고 굉장히 그 지한파예요. 우리 한국을 굉장히.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 전쟁의 기원을 쓸때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요새 뭐 조국 사태나 아니면 이제 지금 보면 너무 이제 진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냥 뭐 어떤 사건을 알기보다는 내가 이쪽 속하면 무조건 저를 공격한 이런 식이었던 논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이나 우리 남북한이 갈라지고 나서 우리 그 굉장히 강하거든요. 브리스 커밍스는 이제 그걸 벗어나서 미국이 국무성이나 미국 그 정부에 있는 그 문서와 이런 걸 아주 대대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너무 북한의 입장서를 쓰잖아요. 그냥 막뭐 교수님 말해서 이게 뭐 남침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국은 뭐다 우리가 또그 정부 관제, 우리 또 역사학자들이 또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 쓰다가 북침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브리스 커밍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정부의
그 어떤 모든 기록, 우선 이 사람들이 미국 학자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접근할 수가 있어서 한국 학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미국 정부와 일본에 어떤 중국 이런 데 문서 정부 기록들을 보고 나서 한 게, 아, 이게 남침 유도설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뭐 에치슨 선언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그 미군 그 방위선에서 제외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북한에게 북한과 소련에 끊임없이 우리는 남한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이었던 시그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6.25가 나기 전에 1945년부터 50년까지 끊임없이 이 휴전선에서는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국지전.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끊임없이 북침설을 주장했어요. 아세요? 그래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뭐 신유주에서. 이걸 항상, 그래서 뭐 저기 뭐야, 누구죠? 우리 그 인천상륙작전했던 그 맥아더 장군한테 끊임없이 원폭 터트려야 된다 뭐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사실 북침설은 남한이 더 많이 썼던 용어예요. 우리가 빨리 쳐들어가서 뭐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유주에서. 그런 가운데서 6.25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 브리스 커밍스 교수의 이것도 뭐더 검증을 해봐야.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일방적인 북침설이나 일방적인 남침설에 비해서는 그래도 객관적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70년 전 역사도 이런 식으로 다루는데 예수님의 이건 2000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자료도 너무 제한돼 있어. 지금은 뭐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기록돼 있지만, 이제 뭐 여기 요한복음 요거하고 이제 뭐그 당시에 이렇게 뭐 디오니소스 이런 자료들 가지고 저는 뭐 실제로 일어났다고 봐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더 이렇게 의미를 그럼 왜 예수님이 물로 포도를 만들었는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왜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없는데 요거를 집어넣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이해를 해보니까 좀더 우리가 좀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일방적인 북침설이나 일방적인 남침설보다는 그리스 커밍스 교수였던 남침 유도설이 좀더뭐 그럴듯한 것처럼 들린다 이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보면, 우리 박준호 우리 선생님, 그 박준호 학생이 이제 안 다뤘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다. 네. 여러분 이제 공관복음서와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그다음에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성찬에 대한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요한복음 이건 굉장히 특이해요. 일단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것은 내 피다라고까지 나와요. 근데 이것이 내 살이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살이란 말은 안 나오고. 그다음에 너희가 이 피와 살 먹어야 너의 생명, 이 말은 또 절대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관복음은 그걸 갖다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진짜 피가 아니라 포도주를 가지고 너희를 위해 준 나의 흘리는 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속죄 피 있죠. 이런 것으로서 얘기를 하지, 실제적인 나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톨릭에서 화체설을 주장한 근거가 여기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어떤, 그러니까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사제가 그 떡과 예, 잔을 축성하면 그게 실제적인 뭐가 된다고 믿어요, 그들은. 그러면 혹시 카톨릭이나 이런 종교의 예배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장례
작년에? 작년에. 아, 여러분 신학생이니까 정교회 예배도 한번 가보고, 마포에 정교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카톨릭 예배도 한번 많이 가보세요. 가보면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와 살로 믿어요. 그들은.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귀중해서, 여러분 미사 가면은 그 떡은 축소한 다음에 사제가 직접 이제 이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줘요. 그럼 이제 아멘 하고 먹거든요. 포도주는 사제만 마셔요. 왜 그러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거는 이게 너무나 귀중한 보혈인데 이게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사제가 대표로 골라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인 피와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해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 축성한. 우리 개신교는 이제 공존설 또는 이제 기념설로 이렇게 바꿔서, 특히 그리스도교에서는 기념설이 되세요. 이거는 그냥 뭐 기념하는 것이, 이게 이 뭐 빵과 뭐 이게 포도주가 실제적인 어떤 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오늘날 장로교나 이런 데서도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성찬 이거는 누구 그냥 오로지 성직자만 할 수 있죠. 만질 수 있고 끝나고 나서도 그 남는 거 먹는 것도 우리 일반 타교단 장로교나 이런 데서도 오로지 성직자만 그걸 할 수 있어. 어떻게 감히 평신도가 해?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제 뭐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냥 끝나고 나서 이제 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런 그 신앙의 신비나 이런 게 좀 약하고 또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데 너무 또 그걸 의식화 시켜놓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급 구조를 성직 구조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만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뭐냐. 여러분 레위기 같은 데 읽어보세요. 레위기 읽어보면은 여러분 피를 우리가 마실 수 있나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면은 피를 먹는다는 그 여러분 회 중에서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오니소스 전승에서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어서 신과 하나가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오니소스 거기에서는, 제2에서는 이제 황소를 이용해서 황소를 제2 때 그 산황소를 뜯어서 살과 더불어 피와 먹음으로써 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나라도 좀 약간 옛날에 뭐 그 노루나 이런 노루에 뭐 빨대 꼬아서 피 팔아먹고 뭐 했지만 그리고 뭐 강 같은 것도 먹고 근데 이제 비 약간 사람 못 먹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코모 이펙트, 동종 효과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내가 피를 먹으면 피교신 아이 오고 뭐 이러시었던.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디오니소스에서는 이제 그 신으로 환영한, 신으로 나타난 디오니소스를 먹음으로써 신과 하나가 된다는 그게 이제 디오니소스 제의. 그걸 갖다 우리는 좀 더 어려운 말로 오모파기아라 그래요. 피와 더불어 그 살을 먹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프로타크나 이런 데서 나오니까 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는 네, 루돌프 불트만이 그 얘기를 하죠. 이거는 전형적인 디오니소스 모티브다. 그 여러분 그 요한복음 주석에서 불트만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트만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사학파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면은 유대교 전승에서는 결국 피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살도 마찬가지죠. 피가 들어있는 살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 다 코셔라 해가지고 다 피를 빼내고 이제 먹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공간보험에서는 This is my body. 그러나 요한복음 This is my flesh예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런 식의 구도를 이제 요한복음 6장도 그렇고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